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예, 손정미가 이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외교부 장관님? 여기 대구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이 검사님하고 가족관계시더라고요. 다만 저의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가장 파워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분한테 배정이 되는데 아니면 정말 만사영통이라는 만사영부인 통하면 다 된다. 대구지검에서 윤통과 함께 근무했던 송경식 변호사,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대선 때에는 윤석열 사건의 법률 대리인, 그리고 장모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런 송경식의 가족 송정미 씨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사 개입 의혹에 김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향해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여야에게 한 발씩 물러날 것과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입법적인 2인 구도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 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조차 없으면 시간을 끌다 보면 어느새 MBC는 민영화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강력한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민희 의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22대 국회 개헌과 함께 방송사법을 본회의까지 올리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막무가내식으로 방송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방송사법의 명분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원식 의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은 방송사법 재검토 그리고 이진숙 탄핵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막강한 여자 정청 내 최민희 의원의 똑 부러지는 자 전제조건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댓글팀 한동훈 결국 공수처에 고발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 댓글팀을 운영하며 이기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라며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친윤석열 유튜브에서 이준석에게 제보하지 않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보수 유튜버 한동훈 옹호 댓글 청탁 받았다. 한마디로 한동훈 측에서 야 이거 댓글 이렇게 쓰라고 좀 얘기 좀 해줘 하면 방송에서 이 보수 유튜버들이 자 여기 가서 가지고 한동훈 빨아주세요 이런 댓글 청탁을 받았다 이런 제보까지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02-800-7070 바로 대통령 경호처라 갑니다. 그리고 이 전화 또한 통화 기록이 자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전화로 이종석 그리고 직전에 조태용 그리고 주진우와 통화했다. 여기서 주진우 의원이 나오죠. 바로 주진우가 이 당시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02-800-7070 도대체 이 전화로 자 이종섭 예?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주진우 예 법률비서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기사에는 아직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팩트체크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비 혐의로 미국서 기소된 수미테리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국정원 미국 활동 노출 인정 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다. 과연 그럴까요? 전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답 나왔죠? 자,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권 때 활동을 가지고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팩트체크 끝. 소위 바이든 난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비화됐던 상황이 있었을 때조차도 야당의 간사직을 하면서도 저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금이 하자 치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제안을 해서
동가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외통이 다시 와서 점검한 부분이 저는 코이카라든지 KF 관련된 공공기관 영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들에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PPT 부탁드립니다. 코이카의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통상과 똑같습니다. 대사 출신, 그리고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코이카 내부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분인데요. 네 번째 분 손정미라는 분을 보니까 이력이 약간 낯설어요. 물론 이제 그 역량을 제가 이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의 리크루트 절차들이 충분히 그 이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손정미가 이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외교부 장관님? 모릅니다. 예, 뭐 코이카의 이사까지 챙겨 아시진 않겠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네, 윤석열 파워 엘리트 263인이라고 하는데 송경식 변호사 또 검사 경력 대구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이 검사님하고 가족 관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통상의 이사님들과는 굉장히 낯선 경력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기수로는 한 기수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회고록 있는데 회고록 안에 보면은 가정형편으로 1998년 검사직을 사직했을 때 윤 당선인이 휴가를 써가며 멀리 있는 나에게 찾아와 말렸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글을 보면 참 고마웠다. 사람이 어려울 때가 오면 꼭 도우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제 의문은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분의 채용 자체가 뭐 문제다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다시 경력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경력을 보면은 오송 청담 의료산업진흥공단 글로벌 협력관 겨우 이제 한 7개월 정도인데요. 그 정도 경력 이외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충북 도청에 뭐 외자유치 팀장을 했다는 것인데 코이카 이사직으로 게다가 지금 조정돼가지고 이분이 맡은 직은 실제 조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또 업무분장도 됐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정말 이제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분한테 배정이 되는데 겨우 7개월의 경력으로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오송 청담 의료산업진흥재단 그 직도 이분을 임용하려고 만들었대요. 지금 어느 분이 근무하시냐 물었더니 지금은 공석이래요. 왜 공석이냐 물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런 자리 만드셔서 그 경력 뭐 베이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이카 상임이사로 오시고 상임이사에서 조달 관련된 업무를 새로 분장해서 맡기까지 하시는 이분 역량 있는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과정에서 함께 응시한 분들 요청드렸더니 어떤 자료도 못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역량 있는 분 뽑았다는 것을 일을 시켜서 보고 싶지 않고요. 그 선출해내는 과정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국회를 조금 납득시켜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정말 만사영통이라는 만사영부인 통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적 인간관계가 또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명을 서류에서 선정을 했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본론에 20명을 선정하고 면접 과정에서 10명을 다시 걸러서 10명 중에서 코이카 이사장이 2명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과정에 대한 납득이 어렵습니다. 설명 필요한 자료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교부에서 주관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코이카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